베트남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방일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및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가 직접 참석했으며 한국, 호주, 뉴질랜드 정상은 화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당초 중국과의 관계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7개국 정상도 화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주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7개국 등 IPEF 참여 13개국의 GDP는 모두 34조 6천억 달러로 전 세계의 40.9%를 차지하고 인구는 25억 명으로 32.3%에 달합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을 주요 4대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무역협정들에서 주요 의제로 다뤘던 관세 인하를 비롯한 시장 접근 분야는 제외됐습니다. 이날 판민진 총리는 다자간 국제적 연대는 상호 간 안보, 신뢰, 책임에 기초해야 한다며 IPEF 출범으로 베트남은 공급망 안정과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녹색 성장, 세제 문제 및 반부패 활동,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등의 문제를 국제사회와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이번 IPEF 참여함으로써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함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동시에 가입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CPTPP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CPTPP를 탈퇴함에 따라 중국이 곧바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